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기계공학부 조규진 교수입니다. 저희는 주로 로봇 기술을 활용을 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연구를 하는데 학생들하고 같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봇 대수가 인구 대비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그에 비해서 로봇 기술 자체는 선진국 수준에 사실은 약간 못 미쳐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촉진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세계 최고의 로봇 강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봇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뭔가요? 혹시 로봇이 인간을 위협한다 또는 인간의 어떤 일자리를 뺏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는 않을까요?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생긴 게 벌써 100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1921년에 체코 소설가 카를 차페크의 희곡에서 처음으로 로봇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되게 재밌는 게요. 이때도 이 희곡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이 로봇이 인간을 도와주고 인간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거에 이제 행복해 하다가 뒤로 갈수록 인간에 이제 반항하고 결국에는 인간을 멸종시키는 그런 희곡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미국의 SF 소설가인 아시모프가 로봇의 3원칙을 제안을 했죠. 3원칙 중에 첫 번째 원칙이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1원칙으로 잡았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단어가 생겼을 때부터 로봇은 우리 인간한테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로봇이 저희 인간을 위협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봇이 처음 이제 시장으로 들어온 게 1960년대 말에 제조용 로봇으로 유니메이트라고 하는 로봇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 유니메이트라고 하는 로봇은 공장에 들어가서 인간 대신에 인간의 팔 역할을 하는 거죠. 물건을 잡아서 옮기고 조립을 할 때도 큰 물건들을 들어서 옮기기도 하고 농접을 하기도 하고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7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수많은 공장에서 인간 대신에 큰 힘을 내고 정확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로봇이 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런 공장에 있는 그 로봇들을 보시면 주변에 사람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없을까요? 그 로봇이 작업하는 환경 자체가 모든 게 다 정형화되어 있는 환경이에요.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이 뭐 컨베이어 벨트로 해서 옮겨지기도 하고 로봇이 그대로 작업을 해서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로봇들이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점점 로봇이 공장 밖으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환경에서 작동할 수 있는 그냥 밖에서 사람하고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이로봇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근데 이 로봇의 이름이 팩봇이에요. 가방에 멜 수 있는 이렇게 백팩으로 멜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로봇을 만들었습니다. 그 로봇이 하는 그런 단순한 기능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로봇의 사용성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짊어지고 다닐 수 있어야 좀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겠구나 해서 그런 팩봇이라는 걸 만든 거고요. 팩봇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라크전에 투입이 되기도 하고요. 군인이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지역에 군인이 들어간 게 아니고 로봇을 직접 집어넣는 거죠. 사실 로봇 하면 가장 여러분들이 쉽게 떠올리는 뭐 로봇 태권브이, 뭐 아톰 이런 것들은 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잖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달파 로봇 챌린지라고 하는 그런 로봇 챌린지 형태로 해서도 많이 개발이 됐고요.
그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일어났을 때 로봇을 다 이제 투입을 해보자라고 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제대로 작업을 한 로봇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제 로봇의 완성도가 떨어져 있기도 하고요. 그 원전 현장을 가봤더니 밸브를 돌려야 되고 계단을 올라가야 되고 차도 운전해야 되고 아 이런 거를 대신하려면 휴머노이드가 있어야 되는구나 해서 이제 날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통해서 또 한 번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이 붐업이 많이 됐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회사를 우리나라 기업에서 인수를 했죠.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아틀라스라고 하는 엄청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파크루까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테슬라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궁극적으로 로봇 쪽에서 추구하는 거는 정말 사람하고 똑같은 로봇을 추구를 합니다. 근데 하지만 로봇이 실제로 쓰이려면 투자 대비 효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이 아니라 내가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내가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가격을 지닌 그런 로봇들이 먼저 세상에는 아마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은 노령화되고 있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로봇 기술은 좋아지면서 점점 가격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로봇은 점점 더 우리 생활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많이 드는 게 지금 우리나라가 한 최근 몇 년 새 키오스크가 정말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가게 앞에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 받고 이러느라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렸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그 앞에 매장에 계신 분은 계속 열심히 오징어를 구워서 주시기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점점 더 이 사람하고 같이 옆에서 사람을 도와주는 형태의 그런 협동 로봇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MIT 로드니 브룩스 교수님이 또 하나 만드신 리팅크 로보틱스라는 회사에서도 코로봇이라고도 하고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이라고 하는 그런 협동 로봇 개념을 많이 주장을 하고 있고요. 산업용으로 쓸 때는 로봇 주변에 사람이 아예 접근할 수 없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제 협동 로봇이라는 게 나오면서 사람하고 바로 옆에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됐고요. 자동화라는 게 모두 다 로봇으로 자동화되는 게 아니고 사람하고 협업을 하면서 사람이 좀 더 일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꼭 사람이 해야 되는 것만 사람이 하고 사람이 하기 싫은 일들 그런 것들은 이제 로봇한테 맡길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로봇 비즈니스 쪽은 더 이상 이제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저희 인간들하고 같이 돌아다닐 수 있는 로봇들, 서비스 로봇들이 점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식당에 가면 서빙을 도와주고 있는 그런 서빙 로봇들도 많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호텔 방에서 수건 갖다 주세요 하면은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실외에서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로봇들도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조차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로봇을 많이 투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많은 국가에서 노동력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배달 인력이 많이 부족을 해줘서 지금 배송비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배달도 이제 로봇이 도와주기 시작을 하면 점점 더 이제 배달비도 다시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일들은 로봇이 하게 해서 지금 부족한 이런 노동력을 보완을 하고 그렇다고 사람의 일자리가 없어지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훨씬 더 좋은 서비스를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은 응대를 하는 데 더 집중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까지 이제 로봇이 못하는 것들은 계속 사람이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로봇은 사람의 일자리를 뺏는 게 아니라 사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오히려 더 일자리를 유지해주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생활에 가져온 엄청나게 큰 변화들이 있죠. 근데 그 스마트폰이 했었던 거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와 IT 세상, 디지털 세상에서의 연결을 통해서 저희들의 일상생활을 정말 편리하게 많이 해줬습니다. 근데 점점 이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데 실제 물리적인 세상에서 사람이 움직여서 뭔가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의 문제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로봇 기술이 필요하고요. 지금 로봇 기술은 어떻게 보면 어떤 하나의 기술이 아니고 여러 가지 수많은 기술들의 어떤 집합체인데 다양한 기술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봇 기술이 앞으로는 인간 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로봇은 멋진 기술을 넘어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다.